반갑습니다. 굉장히 필요하실 텐데 제가 교장 선생님들 필요를 어떻게 알았냐면 동북교육기원청 서울의 교육기원청에서 학교폭력을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하러 교장 선생님 대상을 강의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제 대학 동창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 반갑다. 그래서 자연히 그 동창의 얼굴을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채 10분이 안 돼서 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친구가? 그래서 거기서 한편으로 제 마음이 짱한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 동창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그냥 고개를 떨구고 제 몸을 발라를 찌면서 자더라고요. 아, 지금 시대에 교장 선생님도 이 과부하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들 좀 경쾌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또 시간도 가급적이면 단축이 되는지 1분이라도 단축이 되도록 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생활지도 분야에 대한 학교폭력 그거를 이제 신규적인 파견도 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학교폭력을 이거 뭐 한다는 사람이 왜 기초하게 되느냐? 거기에 알고 보면 미묘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생활지도 분야하면서 그들이 상중 하바 영어관 수준교섭을 지금도 서울에 영어 하거든요. 일주고. 근데 상중 하바 중에 어느 반에 가장 많을까요? 상중 하반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양한 사안을 미리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가 하반 수업을 자청을 했고, 그래서 수진교수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제 하반을 봤다가 보니 아 정말 고생도 많이 했죠. 장점이라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년마다 애들이 숫자가 점점 적어 전학가든지 잘리든지 그래가지고 뭐 그거 이외에는 정말 장점을 못 찾다가 이제 아주 늦게 점점 이제 시야가 넓어지면서 아 얘네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구나 하는 거예요. 자, 저희 교장님 지금 학교에 이번 중간고사 결과 나왔잖아요. 우리 학교에는 지적발달 장애보다 공부와 성적 낮은 애가 있다 없다? 없다? 없는 학교 수는 우리 학교는 지적발달 장애보다 성적이 낮은 애가 하나도 없어. 내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면목 고등학교에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몇십 명이냐? 특수반 애들입니다.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고, 오전에 김현수 원장님 강의 들으셨죠? 네. 그분한테 제가 거의 사사 수준으로 배웠어요. 맨 처음에 배운 게 ADHD입니다. ADHD 2시간 강의 받고. 제가 모셔서. 우리 각자 출연해, 부모님들도 출연해가지고 이런 청소년 수련관 지하에 회의실 빌려가지고 ADHD 2시간 그때 ADHD를 하니까 그 이어서 그 자리에서 우리 애가 좀 우울한데 우울증 얘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우울증을 그 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터넷 중독이 있는데 또 인터넷 중독도 배웁니다. 또 학습 부진도 배웁니다. 그래서 총 10시간의 연수를 받았어요. 마침 오전에 또 원장님 강의가 있어서 제가 홀가분한 게 그 정서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뛰어넘어가도 되겠죠? 네, 그리고 특징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교재 87쪽에 보시면 사이트 제가 운영하는 SNS 카페가 쭉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SNS 위쪽 슬라이드에 보시면 오전에 제 강의 제 소개를 특징을
그래서 소개하는 드리자면 좀 다양하게 근무했어요. 여기 인도 공무, 국회 공고에도 근무하고 일반고에도 근무하고 또 이 제가 또 보니까 8개 학교가 다 구가 달라. 그러니까 서울에 8개 구를 이렇게 보는 좀 다양하게 이제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학습 자연스럽게 학습부진 대책자문위원회의 예, 부위원장도 하게 되었습니다. 요 중에서 요거 맨 아래 거만 요거는 꼭 위에 거는 요 맨 아래는 돌봄 치유 교실이라는 카페인데요. 여기에 제가 생활교육에 관한 온갖 자료 또 오늘 강의도 여기다가 올려놨어요. 그리고 지금 저기 뒤에 촬영을 해주고 계신데 저도 지금 휴대폰으로 제 휴대폰으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다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도 한번 보시고 직접 보시고 어떤 내용들이 있나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가셔서 내가 좋은 사이트를 하나 갖다 이렇게 직원들에게 나눠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제가 쓴 책들이 최근에 낸 책이 번역한 책이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다. 전 번역만 했어요. 네, 참 좋은 책입니다. 근데 오늘 그래도 마음이 긴장이 됐는지 선물로 갖고 오려고 했는데 챙겨놓고 안 갖고 왔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학부모 상담 119 요거는 생활지도 보장하고 또 담임하면서 제가 현장에서 직접 이론을 한 게 아니고 학부모와 주고받은 카톡을 그냥 익명 처리해서 여기서 다 수록을 했어요. 그래서 학부모와 까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 선생님들이 이거 보고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라고 매뉴얼로 이렇게 제가 학부모 상담 대신 제목이 유리이고요. 제목이 학부모와 한편이 되는 기술이다. 그동안 우리는 학부모를 소 닭보듯 했어. 자기 속어도 됐어. 이러니까 자꾸 사안이 발생해. 이제 발상을 전환해서 우리는 사실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 이 지구상의 존재가 누구와 누굽니까? 부모와 교사님이었어요. 그 쫓아다니는 당연히이고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 오전에 김현 선생님께서 들으셨겠지만 제가 그 발달장애, 지적발달장애보다 성적이 낮은 그 아이들을 분석을 한 거예요. 그 명단을 받아서 교무에서 총 명단을 받고서 왜 얘가 특수반보다 분석을 했더니 이제 제가 교장 선생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는 이제 중간고사 끝났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케이스 컨퍼런스, 사례 회의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 아이들만을. 그래서 그러다 보면 분석의 틀이 나와야 되는데 미리 제가 여기 오지선다를 드려보죠. 이 안에 들어가요. 첫 번째, 어떤 다음? 우울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인터넷 중독. 이름하여 유튜버를 꿈꾸는 아이들. 세 번째, ADHD. 그 다음에 요즘 선생님 학 교장 선생님 학교에 분노 조절 안 돼가지고 길길이 이렇게 욱하는 애들 있나요? 이런 애들도 많지 않죠. 또 자해하는 애들. 그러나 백신은 있다. 여기 김현수 원장님 강의로 여기 주소가 있으니까 요걸로 대신합니다. 저도 원장님한테 배운 거라서. 네. 두 번째, 네. 우울이 심하면 기분 부정증이다. 네.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인터넷 중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것이 애들이 이렇게 중독이 되었다고 쟨 중독이야. 그리고 전혀 관심을 안 주시면 걔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근데 제가 하나이나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첫 시간에 수준별수 들어오자마자 엎드려 자요. 근데 한 시간을 쿨하게 자. 미동도 안 해. 근데 그래서 걔 때문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종이 쳐도 못 깨.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왕구점을 찾아갔어요. 이 아이를 깨울 수 있는 무기가 없을까. 그렇게 무기를 장만했어요. 네, 요게 뽀로로 마이크예요. 요게 좀 비싸서 상품으로 못 드려요. 뽀로로 마이크인데 이거를 사다가 걔 귀에 대고 깨어 일어나라고 해도 못 일어나니까 하는 수 없이 이걸 사다가 귀에다 댔어. 그러고 갔더니 애가 눈 뜨기 전에 웃어. 아, 그래서 신기한 물건이구나. 그 다음 시간에 야, 넌 어떻게 이렇게 잠을 푹 자니? 그냥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얘가 커밍아웃을 하더라고요. 아, 저 사실 마인크래프트 BJ예요. 마인크래프트를 아시는 분? 네, 아세요? 어떻게 책 딸막하게 소개? 어떤 게임인지? 네, 블록은 뭔가 건축물을 구성하는 게임이에요. 이제 이제 여기서 교사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애들 모아놓고 사례회의를 한번 해보셔. 어느 선생님은 또 해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유하는 거죠. 제가 야 그러면 너희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가지고 영어 단어 제가 800단어 중학교 필수 단어 800단어 목록을 던져주고 너 이거 가지고 800단어 좀 한번 만들어볼래? 부탁을 했어요? 얘가 전교 꼴찌입니다. 600명 중에 600등이란 말이에요. 근데 걔 하는 말이, 어, 저 바쁜데. 근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애가 이거를 60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저에게 왔어요. 걔로서는 굉장히 저에게 인심을 쓴 거죠. 그랬더니, 기말고사가 끝났다? 기말고사 끝나고 저한테 쓰고, 선생님, 성적인 줄 몰랐어요. 아, 그래? 축하해. 몇 점 올랐어? 몇 점 올랐다? 평균 40점 올랐다. 애가. 아, 그래서 얘네들이 바보도 아니고 공부 못하는 게 아닌가. 얘는 그러면 이 아이를 평균 40점이 오르도록 만든 그 원동력이 뭘까요? 이 아이에게 차오른 무엇? 상품을 드릴게요. 자, 초성 퀴즈. 지읒지읒 땅. 네, 아니, 자전거. 자전거 손 들고 하셔서 제가 교문지도 할 때 쓰시라고. 네. 그리고 교문지도 할 때 저는 패션 악용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아, 인터넷 중독된 아이들의 우리가 해법이 있다. 한 발만 더 들어갔죠. 그 아이가 하고 있는 것은 좀 더. 또 이 이야기는 김 원장 이야기하고도 맥락이 맞고. 이거 얘는 특수반을 지치고 38명 중에 38등인데 애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녀시대 블로그인데 이 조회수가 이 당시 132만이에요. 이미. 그래서 얘는 바빠요. 학교에 와서 앉아있어서 눈 뜨고 앉아서 무엇 생각하고 있다. 집에 가서 무엇을 오늘은 집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근데 블로그 100만 넘어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지금 한 30만 되나? 얘는 이미 블로그 천재였던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막 소문을 다 내가 진작에 알았으면 너를 막 몇백만을 만들어 줬을 텐데 10은 12월에 알았어. 근데 이 아이가 머지않아 이 블로그를 적더라고요. 왜? 이제
항상 알려줬어 애들에게. 내가 이런 이렇게 잘난 아이라는 걸 크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벗어나서 아유 이제 대학 준비해야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조회수가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게 이게 고1대 조회수입니다. 역시 이 아이를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게 한 건 또 뭐다? 무슨 기감? 자존감. 네? 클릭을 좀 해주실까요? 영상을. 이거는 구리, 남양 구리시, 구리시, 아이고. 됐습니다. 빨리 끝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여기. 3위 ADHD인데, ADHD도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주의력이었다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건 무지무지하게 집중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사례회의 하실 때 그 반에 수업 들어가는 선생님들한테 이 아이가 무엇에 집중하는지 좀 알아봐달라. 이렇게 확인해보세요. 여기, 저는 여기 한 애가 자연고등학교 전교 꼴찌로 2학년 고1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애들이 다 9등급인데 영어만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ADHD의 특징은 뭐다? 집중력이 없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건 미친 듯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를 꼴찌 아이에게 가지를 쳐줬습니다. 너는 영어 특기에 올인해라. 그래서 또 교과 담임 선생님들께도 제가 죄송스럽지만 ADHD 아이는 자기가 잘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영어 다른 시간에 영어 토익이나 토플 책을 봐도 좀 더 그래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곡하게 메시지를 보내고요. 내가 이렇게 변합니다. 39등이었던 애가 기말고사에 16등 되고 그리고 또 S대를 갔어요. 36대학. 근데 지금은 자기 그 성격에 맞는 회사 취직을 해서 아주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얘가 고2 때 몇 등으로 올라왔어요? 전교 꼴찌로 올라왔어요. ADHD는 끝까지 장점을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애들이죠? 요거는 좀 더 내가 별 1, 2, 4학년에서 별표를 좀 붙여놓으세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학교 안 되는 애가 있는 학교 선생님들은 요거를 보시고 학교에 가셔서 교장 선생님께서 미리 한번 보시고 ADHD 아이들의 분노의 원인이 어디 있나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런 애들이 화가 나 있는 아이들, 이런 애들이 기초학력이 안 됩니다. 자, 결국은 아이들 ADHD 기능 중독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다시금 세상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무슨 감이다? 자존감, 압도적으로 자존감.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떤 애가 페이스북에다 자살해가 이렇게 말을 올렸어요. 자살각이 무슨 말인가? 자살 생각이 난다. 학교가 화들짝 놀라고. 그래서 역시 이 아이를 살리는 방법은 뭐다? 뭘 버티게 해줘야 돼요? 자존감을 버티게 해줘야 돼. 그래서 제가 졸업한 애들 졸업생을 얘는 근데 밤새 만화 그려요. 만화 그리고 학교 낮에 자다가 6교시 들으면 6교시에 오고 6교시 들어가서
위클래스 있다가 종 치면 종례만 들어가. 종례 들어가면 출석이에요? 아니에요? 출석이죠? 어쨌든 조의 종례가 네이스 상으로 이 교육과정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종 찍었어.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육교시에 오는 아이는 무엇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거다. 졸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이고 얘보다도 더하는 애들은 4교시에 딱 뒤집히고 오는 애들이 있어. 얘는 무엇에 대한? 삶에 대한 그 의지가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좀 거꾸로 여유있게 볼 수 있는 안목이 결국 이 아이를 살렸어요. 이 아이는 종업식 날 안 왔으면 죽겠어요. 그렇게 딱 연락해서 졸업을 시켰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저대로 아이 동아리를,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동아리를 맡았어요. 이 아이가 만화를 좋아합니다. 만화 동아리 맡고 졸업생 선후배 멘토링 시키고 그러면 사례를 하시면서 분석의 틀을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나 이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받으셨죠? 예. 예, 이거 좀 봐주시겠어요? 저는 고등학교에 근무하다가 제 양력 중에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가는 그 양력도 보이죠.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가는데 한 여학생이 아주 특이해요. 한 시간 내내 가만히 좀 무서워. 자는 것도 아니에요. 눈을 가만히 눈동자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제가 담임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아무 얘가 어떤 애예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담임 선생님께서 교무실에서 일하다가 한마디 딱 했어요. 600명 중에 500명이 출퇴근. 네. 그리고 또 저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해. 다 알아들었지 저도. 근데 정말 우연히 이 아이 책상 지나가다가 연습장이 펼쳐진 걸 본 거야. 만화가 그려져 있는 것 같아. 제가 공고에 디자인과 애들도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난 봐도 되냐? 아, 이 만화가 만화 못 그리는 애들과 잘 그리는 애들 차이를 디자인과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눈을 보면 안 돼. 못 그리는 애들 눈이 다 똑같아. 얘는 잘 보세요. 떨어뜨리다. 응? 응? 이게 눈이 다 다르죠. 그래서 제가, 야, 너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 여기 레슨 13부터 16, 13부터 맨 마지막에. 이런 거를 고1, 중1 때, 원래 중1 고1이 탈락이 제일 많죠.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도 고1에서 중도 탈락이 많은데 바로 고등학교 들어오자마자 중학교 들어오자마자 이 아이들의 특징을 파악해서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늦지막이 그냥 학년 말에서나 얘를 알게 됐고 제가 파이팅을 키우고 그 반 애들에게 얘들아 한번 풀어보라는 얘기도 아니었는데 교실이 갑자기 싹 조용해지고 뭐해? 답을 찾고 있더라고 애들이. 94년도 이후입니다. 또 그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녀석은 지금 만화가 됐을 때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그림 한 장 때문에 제가 퇴임하고서도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르냐. 학습 스타일이 다르냐. 그래서 그때부터 수행평가를 완전히 뜯어고쳐버려. 니네들이 잘할 수 있는 걸로 해라. 그림 잘 그리면 그림으로 해라. 몸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애는 몸으로 표현해라. 숙제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나라 교육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수행평가가 변형된 지필평가예요. 획일적인 평가. 근데 실제로 영어권에 보면 그런 비교, 성적을 비교하는 평가는 100점 만점에 20점, 30점밖에 안 돼요. 수능은행인데 1점밖에 안 줘요. 그럼 20점이야. 그래도 성취도는 평가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수능문제에서 20점이어도 그거는 학업 성취도에 파악을 하는데 거기도 충분하다. 나머지는 애들 전부 이런 거죠. 수행평가. 근데 이게 아직도 자리를 안 잡네요. 그러니까 애들이 수업식, 그 수학식, 그 시험 때 정말 수학이나 이런 거 장렬하게 전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그 뒷면을 보시면 스티커가 이렇게 스티커 그 뒷면 보세요. 그거는 2014년도 청호중학교 때 또 이 두 분이 전교 꼴찌인데 저는 이제 생활지도 하면서 애들 가정학력부터 얼추 알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집에 부모님의 불화가 심해. 걔 화가 나 있어. 영어 시간에 화풀이를 막 했대. 제가 오니까 야, 네가 무슨 일로 화가 나 있는 건 알겠는데 그 화풀이 대상이 왜 나여야 하니? 그렇게 물었어. 그때 내가 눈이 뜨면 뒤에서 떠올렸죠. 알아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이 스티커 영어 스티커 예쁘다 이거 갖고 놀아도 돼요? 근데 가지고 그러더니 그걸 가져가서 근데 한 20, 30분을 두 녀석이 머리에 맞고 낑낑대고 뭘 하더라고요. 아유 저 고맙지 뭐. 그랬더니 바로 그 선생님 이거 보세요. 얘네들이 처음으로 학습 활동을 한 거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를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단어 뜻을 써온 거예요. 뒤에다가는 제 이니셜까지 붙여왔어요. 거기서 또 띵 했어요. 이게 뭐예요? 볼 때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애들은 뭐가 발달해 있어요? 아직도 손가락이 발달해. 손가락을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바로 또 제 교재 연구하는 곳이 바로 왕무점이에요. 왕무점에 가가지고 촉각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걸 사다가 수업에 도입을 했더니 예, 거기서 이제 대박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각학습 저는 영어 교사인데 얘는 그 미대를 가네요. 미대를 가는데 내가 입학사정관한테 추천서를 저한테 써달라고 해요. 근데 수행평가가 다양하니까 미대 간 학생은 그림으로 하고 체대 간 학생은 몸으로 하고 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수행평가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맨 마지막 수행이거든요. 오늘 교과서 홈메이커, 그러니까 육아대들을 애가 표현, 얼굴이 그림이더만 애를 위해서 치워버리고 청소기 밀고 이런 모양들을 교과서에 없는 이미지를 창작했어요. 이게 미디어 교육과정에 부합한 그래서 합격했습니다. 눈, 시각, 우리 눈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런 스티커도 있고 컬러링이라고 하는 거 COLORING인데
얘네들은 또 색채를 그렇게 좋아하네요. 근데 구글 이미지를 가서 영어 단어하고 칼러링으로 검색을 하면 없는 게 거의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이 나라 사람들은, 영어권 사람들은 칼러링이 기본 학습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만들어서 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하반 학습의 중요한 콘텐츠. 그래서 많이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일라나 모르겠네. 그리고 몸이 뜨거워라 했더니 또 있어요. ADHD라고 하는 애들. 예. 선생님, 어느 선생님께서 제 앞자리에 앉은 선생님이 그러신 거예요. 선생님, 그런 애들은, 저런 애들은 왜 교실에 와서 있는지 모르겠지. 얘네들은 공부하기 싫으면 미클래스에 가지. 내가 얼마나 하면 내가 그 선생님이 그런 표현을 하겠어요. 근데 저는 수진별소 얘네들이 중반인데, 중반에서 올라와서 저하고 수업을 한대요. 근데, 아, 듣던 대로, 소문대로. 얘가 한 시간 내내 책상을 따이거나 따이거나 미치요. 그러니까 그나마 애에 대해서 조금 미리 두려운 게 있으니까 참았지. 수업 끝나고 나가는데 애한테 물어 그냥 좀 비아냥거리는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너 드럼치냐 이렇게 물어봤어. 네, 깜짝 놀라요. 어? 저 보컬 드러머인데? 헐. 너는 몰래 그래. 그래서, 어라? 그래? 그럼 또 궁리하는 거야. 교사는 궁리하는 자야. 우아하게 표현하면 디자이너고, 수업 디자이너고. 근데 궁리하는 거야. 그럼 주말에 그래서, 오케이. 이 아이가 학교 드러머라면 드럼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악기점을, 강동구의 악기점을 검색을 했어요. 어디, 저 암사동에 있어요. 토요일 날 가가지고 드럼체를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드럼체를 두 벌을 사서 얘한테 너는 앞으로 선생님이 만든 영어 패러디송 이거를 전부 드럼으로 이렇게 해서 장단을 맞춰달라. 그랬더니 내가 얘는 매 시간 이 코너가 있다고. 제가 이 노래를 많이 만들었어요. 왜냐? 몸이 뜨거운 애들한테 어제 한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을 하시더라고. 선생님 남학생들이 지랄은 도대체 언제 끝내야 하나요? 그래서 아 지랄을 시켜주면 끝나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애가 그 다음부터 이제 드럼을 들고 다녀요. 그러면 이 아이 때문에 수업이 안 돼서 선생님이 미쳐버릴 것 같는데 이게 해결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얘네 둘이 얘들이 이걸 영상을 과감하게 해서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영어 수업에 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업계 고등학교에 계신 선생님도 교장 선생님도 계실 텐데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달리 해야 합니다. 여태까지는 선생님들도 그래요. 밤마다 수업이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 비극이에요. 학업 성취에 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밤마다, 밤마다, 학교마다, 다른 방식으로 좋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면목고에서 특수반 학생들이 일반 학생이 우울이 심하니까요.
수반 애들을 때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형님, 얘네들이 뭐라고? 쟤네들은 자는데 가만히 내버려두고 왜 우리만 갖고 그러세요? 에라이만 비교할 거래요. 근데 우울이 심한 얘네들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아니다. 얘네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이소에 가가지고 스티커, 고등학교인데도 스티커를 붙이는 걸 사다가 주고 그래서 멘토를 붙였어요. 그리고 뭐 스티커랑 붙는 거랑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뜻밖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얘네들이 주무시잖아요. 얘네들이 잠을 안 자고 끝까지 다 안 해요. 다른 애들 잘 때 얘만 혼자 공부하고 있네요. 그래서 책을 다 그 책을 사다 주면 뭐 상사해주면 다 일주일에 다 끝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교감 선생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교감 선생님, 특수반 애들이 얘네들이 좋아하는 활동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애들 특수반 통합학급이라고 멍 때리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특수반 예산으로 얘네들이 좋아하는, 물론 같은 과목이면 더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구입을 해서 특수반 선생님 애들을 빈손으로 말고 꼭 그거 가지고 들어가야 하죠. 전교 최고 학습 태도 모범생이 되어버려서 얘네들이 다. 해보세요. 한자 쓰고. 그죠? 웬만한 학생 들으면 더 잘 쓰죠? 그리고 얘는, 또 아이는 생활교육부에 네가 애 도와준 거 일자를 다 써서 선생님한테 보내줘. 그러면 생활교육부에도 적어주고 또 상담시라고 또 얘기해서 봉사활동 시간도 줬어요. 왜 바깥에 나가서만 도와줘야 되니? 내 교실에 힘든 애가 있는데. 그래서 봉사활동 시간도 주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가 얘 보디가 되어가네. 나의 소중한 생활교육부를 채워 쓰는 나의 소중한 애가 됐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학령 미달의 3분의 2가 생계에 관하다. 그래서 복지와 연계해서 기초와, 여기 이거 학교마다 복지 예산 있죠? 네, 여기 보실까요?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이 천우는 전교생의 14~15%가 복지 대상이에요. 근데 학령 기초학령 미달 학생의 45.2%가 복지 대상입니다. 또 면목고 그 전에 학교에서 뭐 9세 될까요? 아, 얘들이 밥을 안 먹고 오는 애들이 꽤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래서 제가 어디 가는 거? 저는 애들에게 밥 안 먹고 오는 애들이 많아서 보리건빵을 늘 상품으로 줘요. 그림 사서 학습지 해오면 두 개씩 먹어라. 그런데 여기다가 아예 이렇게 수준별 수업할 때 교실 한 구석에 얘네들 간식 코너에 빵, 베이글 빵, 뭐 한 겨울에 가을 겨울엔 애들이 핫초코가 최고예요. 이렇게 하고. 근데 복지 선생님의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복지 대상인데 복지실 잡지를 않아. 왜? 낙인 찍힐까 봐. 네, 하는 애들이 은근히 고민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영어 수업, 수준별 영어 수업 하반 애들이 가장 많아요, 복지 대상 애들이. 그래서 같이 그거를 조인트를 해서 융합을 하기로 했어요. 이름하여 모닝 북카페. 모닝 북카페.
단카페라고 이름을 줘서 아주 쉬운 교과서, 아주 쉬운 영어, 제일 쉬운 그런 교재를 사다가 또 방과 후에 오라고 그러면 애들이 안 와. 육교도 힘든데 무슨 본질이냐, 얘네들이. 임을 봐야 뽕을 딸 텐데 임들이 오지도 않아. 그래서 아침에 대신에 먹을 거를 유혹을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여기 지금 2,500원씩 10명 40번의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여기 100만 원을 확보해서 아침에 와서 한쪽만 하고 가면 된다. 그럼 한쪽 하는 건 또 그렇게 부담도 다 또 워낙 쉬운 거니까 그거 하고서 애들이 간식 뭐가 우유랑 한쪽 거 빵 선생님께서 베이글 빵이라는 걸 애들이 좀 청소하더라고요. 그거 먹여서 보내고 있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 그 성적 성상상이라고 용 받으셨죠. 네. 그거는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학기를 운영을 했더니 이 메일스의 성적 탭에 성적 비교라는 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아는 분이 없어. 여태까지 그거 하는 건 딱 한 분만 봤어요.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살아. 그러니까 제가 거기 성적에 들어가서 비교 태블로 플러스 1을 하면 지난번 지필보다 성적이 올라간 애들이 전부 쭉 나와요. 반별로. 모르 검색하면 플러스 1로 검색. 제가 이해해. 퇴임하던 2018년도에 제가 그걸 해봤어요. 그랬더니 모두 18명이 성적이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18명이 성적이 올라가면 시험이 어려웠던 건가요? 쉬웠던 건가요? 네? 선교생이 200명인데 2학년은 제가 200명 중에 18명만 올랐다는 얘기는 기말에서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확 어렵게 된 거지. 그런데 그 18명 중에 17명이 하반이었어. 제가 가르치는데 정말 놀랐죠. 그래서 제가 만든 상이 있어요. 거기 성적 향상상. 그래서 직인, 제가 직인을 한글 펄을 해봤는 게 빨간색으로 애들한테 실제 상장 종지에다가 해서 17명에게 다 줬어요. 결국 뭐가 포인트다 역시. 그리고 그 뒷면을 보시면 얘네들한테 아침에 와서 기초학력 보충반 그러면 기분 나빠. 얘네들이 잘하는 특기가 있으면 거기다가 학습자료 제작단이라고 제가 민청장을 다 준 거예요. 별의별 그 애니메이션, 뭐 종이 접기 등등 해서 역할을 줬어요. 결국 무엇이 아이들을 움직인다? 무슨 감? 진짜 틀림없다. 네, 그 다음에 아, 요거는, 요건 교장 선생님들께서 좀 챙겨주셔야 되는데, 이 학교, 저는 이제 생활지도 부장입니다. 면목고등학교 오는 애들이 면목중하고 중하중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면목중, 중하중 생활지도 부장님하고 아주 친해. 지금도 연락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애들이 고1이 올라오면 생활지도 부장한테 올해 자기 학교에서 이런 애들 왔어. 내가 돌볼 애들 좀 리스트 해줘. 그러면 생활지도 그냥 다 알잖아. 그래서 걔들 쭉 리스트 해줘. 몇 반에 누구 이런 그러면 내가 뭐라 하냐면 애들 낙인 찍으려는 게 아니야. 돌봄이 필요한 애들을 알아야지. 그럼 이런 애들 형님이 좀 잘 봐주세요. 그러면 그거 걔네들만 딱 걔들 관리하면 중도 탈락 뽑고 유치가 된다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는 어디다 적용하자? 학력에도 저는 적용을 해보자. 그래서 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는 주변에 몇 개 학교가 있을 거예요. 중학교가 많이 오는 학교를 중1 담임 새로 맡으신 분들하고 그 아이들을 6학년 때 가르쳤던 그 학교 선생님들, 초등학교 선생님들, 그분들을 모셔서 사례회의를 좀 하시면 어떻겠는가. 근데 제 생각은 저는 그런 상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제주 효돈중학교 서귀포에 있는 거기 가서 강의를 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효돈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효돈중학교 1학년 같은 선생님들하고 사례회의를 한다. 그 아이의 학력, 뒤처진 학력이 되는 애들을 좋은 아이들. 혁신은 여러 곳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구나. 알면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서울대 멘토리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사립학교? 네. 저는 사립학교의 무궁무진한 자원이 바로 선배라고 생각합니다. 공립은 소속감이 사실 좀 없고 돌아가 애들이. 근데 이게 아까 그 38년 뒤 꼴찌했던 애 걔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선후배 멘토입니다. 졸업생 중에 저는 그 애들이 나를 버리지 않는 한 카톡에 다 모아요. 그래서 지금 15,000명이에요. 그 안에 별의별 지금 다 나요. 대통령 빼고는 멀지 다 있어요. 국회의원도 있고 법률가도 있고. 근데 여기에 바로 영어 특기로 대학 간 애도 있잖아요. 그걸 불러. 아무개야 학교 앞으로 불러서 얘 영어 특기로 대학 가려고 그러는데 걔가 꼴찌였다. 근데 그 녀석이 감동하는 거지. 꼴찌인 나에게 졸업생이 와서 멘토링을 해줘. 저는 이걸 굉장히 좀 우리나라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하면 좋겠다. 사립은 뭐 자원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건 생활지도도 돼. 기초학력 뭐 왜냐? 꿈없는 애들이 사고 친다. 그래서 생활지도도 한꺼번에 되는 아주 노성비 높은 이 서류배 멘토링이고 교사학생 멘토링은 이거는 복지예산으로 애들 뭐 1년에 한번 데리고 나서 영화 보고 그런데 그렇게 쓰지 말고 우리 포인트 이 그 반에 특수반 애들보다 성적 안 나오는 애들을 당신이 멘토링 해라. 굉장히 우울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담임이 이렇게 좀 보살핌이 그나마 얼마라도 학기당 끼니 한 번에 끼니라도 담임이 뭔가 이렇게 사주고 그럴 때가 그 우울감으로 보상할 수 있어요. 그거 그런 그리고 기초학력 강사 이거는 이것도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제 그 애들 성적 오른 그 해에 교생 실습하고 가려는 학생을 보통 교생이 4월에 오잖아요. 그 친구를 한 달 하니까 뭐 맛이나 보고 가. 근데 당신 그 혹시 교육 기부를 좀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와서 계속해서 내 수업 봐. 그러면서 애들 하반 애들 수업하는데 좀 도와주면 어때? 그랬더니 이 친구가 흔쾌히 오케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선생님들은 이거 부담스러워합니다. 내 수업을 듣는가 와서 봐. 그게 부담스러워하지. 전 좀 뻔뻔스러운 것 같아. 그냥 와서 아이 뭐 어때까지 봐. 못하는데 가서 도와주면 되지. 그래서 한 분을 교생 선생님하고 에라 이런 김에 또 영어 단톡방이 3,000명이 최대 인원이 3,000명이에요. 제 혹시 발령 임용고시 붙으시고 발령 대기 준비 계신 분 계세요? 그분 제 수업 공유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애들 하반 애들 수업 보시고 애들 수업 도와주시고 그런대요. 두 분 발령 대기
그다음 사내생이 그래서 그 친구들을 돈을 받아서 일주일에 3시간 영어 시간에 각각 한 분씩 오셔서 수업을 한 학기 동안 관찰했는데 여기에 가보시면 그분들과 아이들이 교감을 나눈 대화들이 나와요. 저는 이제 대신에 교장 선생님 명의로 교육기부 증서 그것만 해서 줬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도움이 되는 거죠. 다만 수업을 공개해야 한다는 그것이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세일즈를 예산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사대가 있으면 사대나 교대가 있으면 거기 가서 그 아이들한테 한 달 가지고 교생 시키면 되겠습니까? 우리 1년 내내 시켜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초문제의 돌파구를 찾으시면 실제로 많은 도움을 애들이 받고 나중에 애들이 그 선생님 2학기에 한 분은 발령내기 선생님은 대전으로 이제 발령이 나서 아쉽게 작별을 했던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육원 기억하던 데니까 내가 마을과 함께 하자. 학교 안에 답이 없다. 교장 선생님들 지역아동 센터에서 다니는 애들, 지역아동 센터 다니는 애들 있단 말이죠. 또 서로용 보육원도 있었고, 네, 이분들과도 사례회의를 해서 이 마을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 당시 시간과에 대한. 그 다음에 요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들이 오지를 않으려고 해. 그래서 아예 단톡방을 만들어 버렸어요. 단톡방에서 정규 수업이 있고 단톡방에서 미주알 고주알은 알콩달콩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주고받습니다. 오늘 복습할 거다. 요거 퀴즈다. 이렇게 주고받았어요. 이게 한 컵컵해 보니까 한 50쪽짜리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괜히 그냥 오지도 않으려는 애들 그냥 매겨도 싫어해. 학교에 있는 자체가 싫어하는 애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단톡방에서 하는 것도 그냥 채팅은 나중에 저장할 수 있거든요. 저장한 것만 돼도 그런 것들이 다 애들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복지에서 원 플러스 원 제도 아시죠? 한 아이가 복지 대상이면 하나 더, 지금도 그렇죠? 네, 하나를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반 애들이 다 커버가 되더라고요. 대상이 되니까. 합법적으로 아이들을 지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와의 보통 요거는 요거 별표 해놓으시겠어요? 요건 서울시 교육청에서 기초학습 맹교장님이 그 장학관에 있던 기획해서 만든 그 영상이에요. 이제 3시간 25분짜리 3편인가? 그때 아주 워낙 꼼꼼히 그 파워포인트도 만들어 주시고 내용 모니터링도 해서 제가 봐도 진짜 명품 강의가 나왔어요. 요 주소로 해서 교장 선생님들께서 적절히 활용하시라고 선생님들께 안내를 해주시면 됐습니다. 기억이 새롭네요. 자, 여기 훌륭한 교장고시다는 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적이 높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적이 시작! 성적이 높은 학교의 교단과 교사들도 시험 점수를 언급하긴 했지만 이들은 학생들의 사회성, 자존감, 행동, 책임감, 학교 참여 그리고 다른 여러 특성들도 학생들의 성취로 인정합니다. 정확히 기초학력이 왜 중요하냐? 기초학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할 때 그 이유를 파악하는 거 이것이 우리 공교육의 책임이 아닌가. 매몰되지 않는 넓게 보면 학력평가를 학교 중심에 두는 것을 경영합니다. 모든 결정은 학생들을 위해 특수반보다 성적이 낮은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돌보는가 치유가 가능한가 오늘 강의에 헬렌 켈러의 멋진 말이 있는데 그걸 패러디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 지능의 문 이렇게 받고
진의 문화가 어떤 것인가. 시작. 진의 문화가 어떤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다친 분들을 원하니 바라보더라.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이 있습니다. 결코 문이 닫힌 애는 없다. 학교에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학교에 나오는 애를 보고 무기력하다고 합니다. 무기력하면 학교 못 나옵니다. 그거 내 김현수 언니한테 들은 거예요. 무기력이라는 건 뭐가 무기력이냐? 화장실 가기 싫어서 누워서 똥 싸는 게 무기력이다. 그런 애들 없잖아요. 그 아이에게 일단 문을 닫아주자. 그래서 우리 마음의 다짐으로 우리가 구호를 하면서 오늘 길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수행평가가 다양해야 되는 이유, 그 만화 그린 걸 가지고 거기서 자긍심을 느꼈던 애들, 마인크래프트에서 자존감을 느꼈던 애들, 이 아이들에게 소속감과 자존감이 애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거죠. 같이 구호를 이제 개콘처럼 하겠습니다. 시작! 소속감과 자존감이 우울감을 낳더라.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